네, 무삭제 박사님. 아니, 정치학 박사님. 아, 예. 그냥 무삭제. 제가 입에 착만 이게 무삭제 박사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별로 아는 게 없어 가지고 삭제를 하면 네. 얘기할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겸손하시 말씀. 자, 김정호 박사님 토크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사진 아, 그거는 사진 컷인가요? 아, 예. 그 민주당이 완전히 전투 모드로 돌입한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는 정면 네. 돌파하겠다. 아, 네. 그러니까 검찰의 무도한 방식 자체가 지금같이 수세적인 방식으로 방어해서는 네. 방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같은 경우도 좀 한계점에 왔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폭정과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이제 폭정이란 프레임을 되게 쉽게 쓸 수가 없었던 측면이 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 부당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수사 절차들을 나름대로는 따라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떤 죄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들을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건 예. 매우 정치 검사가 과거 방식인 거죠. 우리 80년대, 90년대 정권이 지적을 하면 탈탈 털어서 네. 죄를 만들어서 어떤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방식들이 네. 유사하게 다시 재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이제 무능입니다.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네. 또 어제부터는 택시비 네.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교통요금 네. 그러니까 뭐 서민들의 네. 발이 되는 지하철 버스가 300원, 400원 정도가 오르면 하루에 600원에서 800원 정도를 네. 더 내야 되는 상황 네. 거기다가 자기 자식 아이스크림, 과자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비싸 올라간 상황이군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만 올라가겠습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이게 아무리 세계 경제를 탓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어떻게 가자라는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무능한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민주당이 어제도 뭐 밤샘 농성을 했고요. 김건희 특검 하라고. 네네네. 그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 또 청계광장에서 국민 보고 대회를 한다 그러고. 예예. 예. 김의겸 의원이 이제 고발당하니까 무고죄를 고발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혼란스럽게 한다 전국을. 전국을 혼란스럽게 한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벌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국회 밖에 나왔더니 토요일 날 나오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아니, 예. 반대로 따지면. 네. 아, 적어도 대통령이 돼서 5월달, 작년 5월달이죠. 네. 협치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9개월 동안 야당의 당대표랑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로서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아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반법치적 발언을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들이 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무죄추정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네. 주고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은 국민 개개인입니다. 근데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네. 가지고 있어요. 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에 맞서서 네. 개인인 시민이 자기의 인권을 지키고 자기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식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대통령이 지켜주지 않게 되면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 권력, 검사 권력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범죄인이라서 안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야당 얘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범죄인인 거죠. 근데 왜 범죄인인데 따지고 보면 야당에 있는 국민의힘 여당 여성 의원들은 왜 만나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멋대로 대통령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이 투쟁 모드로 네. 들어가게 되면 전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궁금해요, 그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네.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속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프레임. 네. 근데 이게 적어도 5월달부터 시작됐다고 좀 판단이 예. 드는데요. 왜냐하면 5월달에 이재명 당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거다, 네. 죄가 있을 거다라고 제기했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예.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구속 기소해라고 얘기할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전 이 두 가지의 여론의 흐름이 이제 이번 이제 내일 모레겠죠. 내일 모레 장애투쟁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뜨거운 여론이 팽팽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조만간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그렇죠.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검찰들의 수사 자체가 과잉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 네. 여론은 역전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건 이 문제인 거고 더 큰 문제는 야당의 본연의 의무가 뭡니까? 소위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은 네, 상황으로 무역적자가, 추락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앙등할 조짐인 거고 서민들의 삶은 곡소리가 날 거고 네. 근데 이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고 부정평가의 상당 부분은 독선적이다, 무능하다. 이 두 가지인데 맞습니다. 예. 독선과 무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3, 4, 5월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국민 여론은 어떤 형태로든지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그런 판단을 했겠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러면 3월 같은 경우에 소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외투쟁이라고 네. 하는 정면 돌파 방식, 네, 국민의힘,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당대회가 지금 이상한 꼴로 가고 있잖아요. 양말 논쟁에다가 예. 김연경, 남진 선생 네. 이런 논란으로,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의 양강구도로 벌어지고 있는 예. 국민의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면서 네. 저는 3월이 지나게 되면 상당히 여론의 변곡점들이 여전히 올 거라 생각이 드는 네. 것이고요. 그 여론의 변곡점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방향으로 오게 된다면 네.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총선을 승리할 수 없겠죠. 반대로 어떤 뭐 과거의 탄핵 때 태블릿 PC와 같은 명백한 네. 증거가 나와서 국민들이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했는데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도 그건 전제입니다. 이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럼 우리는 그런 막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원내에서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원내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고 호소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방법을 얘기하죠. 과거처럼 네. 규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합시다. 추경을 해야 됩니다. 네. 라거나 아니면 뭐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경제의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부자 감세에 대한 좀 어떤 예. 새로운 방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아마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김종국 박사님이 자세하게 해설해 주셨는데 내일 오전 아침에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 모시기로 했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 네네. 네, 어떻게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을 들어. 자, 오늘은 이제 이태원 참사 100일 문제로 네. 박사님한테 여쭤. 자, 이태원 참사 100일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어땠습니까 지금? 뭐 이재환 어머니께서 좀. 예, 제가 방금 전에 뵀는데. 네. 아, 이게 참 너무 무거운 주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는 되게 아픈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네. 2014년도 세월호 예. 때 제가 국회에 정책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주로 라이팅,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요. 네. 글을 쓰려면 이제 12시, 1시, 2시까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네. 근데 이제 국회 본청 바로 옆에 세월호 부모님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셨어요. 네. 이제 바로 저는 제 건물 벽을 두고 이제 말씀이 들리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세월호 뭐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합니다만 또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너무한 거 아니 이런 얘기도 많이 옛날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거의 한 달 이상 밤마다 얘기를 들어왔어요. 직접 이제 벽을 사이에 두고. 네. 그분들의 슬픔, 고통, 분노. 네.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부모님들의 네.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근데 2014년 4월 달과 2022년 10월 달 우리는 변한 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변한 건가?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닌가? 네. 애도도 제대로 된 애도를
네. 우리가 했던가? 네. 진상규명을 진상규명답게 했던가? 네. 책임자 처벌 했던가? 네. 그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그렇죠. 얼마나 절박한 얘기인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나 알아서 잘 살아야지. 이기적인 사회거든요. 저런 이민가지. 그러니까 이타심, 공감의 사회가 아니라 네.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경쟁에서 이기면 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성을 쌓으면 돼. 그럼 미국에서 부자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네. 자기들이 외부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비버리즈 같은데 건물을 예. 높게 세우고 그다음에 그 청원 경찰들 돈 주고 사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향락과 안전만 추구하는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은 그냥 벌판에서 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홉스 얘기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네네. 만인과 만인이 투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계약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음흉한 국가 권력에게 네. 자기의 모든 계약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게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네. 대한 우리 애절한 안타까움과 함께 네. 그리고 이 국가가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지금 네.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의 학습 효과를 놀랍게 발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것만 아주 놀라워요 나쁜 그 기획자가 것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획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뭐 공무원 전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과정의 고위직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회피할 것인가가 그렇죠, 예. 공무원들의 가장 핵심적인 네.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고위직들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엄청난 노하우들을 세월호 때 다 학습해서 그 학습한 것들을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네. 매우 안 좋은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헬로윈 축제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 4일 전에 소위 이태원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이미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헬로윈 참사가 있기 4시간 전부터 네. 그 진짜 착한 시민들이 전화해서 네. 여기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를 무수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뭘 했습니까? 용산구청장은 그 다음날 출근할 대통령 출근길에 그 벽보 붙은 거 떼게 하려고 소위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벽보 뜯으라고 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뭘 했는지 행적을 알 수도 없어요. 무슨 조치를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네. 그 이후에 발언과 태도를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참사에 공감하는 사람이고 소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행동을 벌였는데 네. 대통령은 그런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있고 네.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현장에서 진짜 그렇게 죽어라 고생했던 사람들은 계속 처벌하 2월 5일 날이 네. 100일이고 2월 4일 토요일 날 네. 제가 2시부터 광화문 네. 정부청사 앞에서 예.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불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불허한데요. 예.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돼. 거죠. 아, 이건 예를 들면 애도하는 거잖아요. 네. 희생자분들이 100일이 돼서 네. 애도도 못하게 하는 나라.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 네. 삶의 양식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시위하는 줄만 아는 거예요. 네. 슬퍼하는 거라고요. 같이 공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네. 박사님 궁금한 게 왜 이러한 또 하나의 네.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상황 자체에 어떤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지지율 하락으로 전락할 이 지지율 하락으로 전개될 것인가? 네. 지지율 하락으로 전개되고 또 자기 지지층에 분열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거기만 그것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뭐 올해 선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두려운 겁니까? 아니 국민이 두려우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뽑아준 국민이 두렵다고 얘기하면 자기를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국민이 두려우면 내려와야죠.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권력은 향유하고 싶고 희생자들의 보통 진상규명 자체가 자기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해간다? 네. 그건 제가 볼 땐 정부가 아닌 거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자기의 사유,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을 위해서 사유화하고 그걸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은 언젠가 다시 한번 꼭 재수사. 지금 이제 우리 유가족 분들이 얘기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말씀하시는데 현 정부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하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세월호 때 보여줬던 행태보다 더 심한 거죠. 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어 하여튼.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진상조사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 여론이 확 좀 바뀌어서 압도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야 아마 마지못해 진상조사 기구를 좀 받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자꾸만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벌써 100일, 그렇죠. 100일밖에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100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언론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제가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언론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요. 소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도가 안 돼요. 뉴스타파 같은 일부 매체들만 보도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권력에 입이 막혀 있고 아니면 또 스스로 입을 막고 있고. 이 전두환 군사 때보다 더한 것 같아 실제로. 아 그때는 군사독재 정권이니까. 그러나 보다. 아니 싸우 막 이제 뭐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주 노골적으로 국민을 갖다 편가르게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한동훈 같은 사람 매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제일 놀란 게 그렇죠.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진짜 한동훈이 오랜만에 맞는 말을 했다. 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 수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김종국 박사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미 거의 이제는 그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 있다. 응? 윤석열과 김건희다. 아니죠. 상황이 있고. 아, 상황입니까? 네, 아, 더 높은 대통령과? 예, 그렇죠. 김건희.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무능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본인이 법을 얘기한다면 그런 예를 들면 초법적인 행위를 전개할 때 그걸 스스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그것도 그룹 짜가지고 두 번이나 만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관저 정치라고 얘기해서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꼬박꼬박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고 다음에 소위 천공 논란부터 시작해서 무술 논란 거기다가 소위 청와대 내에 극우 유튜버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 그것도 과도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 내놓고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는 뭐 오더를 받은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와서 봤더니. 대통령 부인도 할 일이 되게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오히려 대놓고 공개를 했는데 그거 그냥 나왔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얘기했겠죠. 이젠 좀 내가 좀 해야 될 테니까 판 깔아줘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외국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가라고 아니 카메라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 카메라에 이 XX가 걸려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하고 본인은 기억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럼 카메라가 다 보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나가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면 전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이 조용한 대조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지금 재판 2월 10일 날 아마 1차로 판결이 날 건데 민주당 말에 의하면 공소장에 289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재판 공판 과정에서 네. 김건희 씨의 관련성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수사를 안 해요. 또 하나 우리 기술 또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네. 김우겸 네. 김우겸 의원을 갖다 고소고발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팀이 그대로 우리 기술에 주가 조작했다라는 것이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얘기한 거죠. 다 나왔죠. 예. 근데 대통령실 이게 이런 거죠.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주체와 시기 수법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으며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 네. 기록에 다 나와 있고 9년 전에 네.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주가 조작 한 거예요. 주가 조작을 확인하려면 주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대통령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재판에서 증인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네. 김우겸 대변인은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대장동에 있는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갖다 고소고발해야 돼. 재판 과정에서 자기 혐의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고발해야겠네. 계속 죄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고발했어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되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박사님 저희가 궁금한 네. 거는 이렇게 뭐 상황 대통령이라고 이제 신란하셨는데 비유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 정치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면 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아까 동일한 거죠. 이거 최순실 사태랑 유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네. 권한을 네. 부여받지 않은 자가 사적으로 사유화해서 네.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하나라도 발견되게 되면 탄핵 관련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은 숨어서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 사람은 내놓고 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내놓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누적돼 있는 거죠. 그때도 탄핵이 왜 됐습니까? 네.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그렇죠. 들고 일어나니까 다음 광장에 수백만 명이 매주 나와서 분노를 표출하니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가 바른정당으로 뛰쳐나오면서 200명이 넘는 의석이 돼서 네.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탄핵 이전에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야까지도 네.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왜 분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집권세력, 윤핵관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분노는 누적돼 있고요. 국민들은 매우 현명해서 네. 그냥 바로바로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가 넘어설 넘칠 때 임계점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거죠. 권력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 정당이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2016년, 2017년, 5, 6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이죠. 전혀 예를 들면 견제도 비판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제왕적 권력이 다시 발동되고 있고 네. 계속 탄핵 사유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의 분노들을 표출할 국민들의 여론, 민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 걱정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권력 향유해서 뭘 먹는지, 뭘 헤쳐먹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사회가 진짜 정말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서 우리 국가사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게 네. 더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국민의 권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외교안보, 국방, 뭐 국내 경제, 정치 모든 부분들을 지금 김종호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어떤 때는 바꿔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만큼도 안 보이고 사과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네 하는 게 맞다. 뭐 천공 얘기를 듣는 누구에게 듣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좀 두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민심보다 법인 거죠. 근데 법은 누가 만듭니까? 네. 민심이 만듭니다, 법은. 민심을 위반하는 법가들은 네. 항상 국민이 단죄했습니다. 네. 뭐 옛날 다시 진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였고 예를 들면 법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네. 법이 목적화되는 순간 민생은 사라지고 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또 우리 국민들은 협력할 거라고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래서 예. 민주당이 이번 2월 5일, 2월 4일 날 소위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도 네. 국민과 직접 만나겠다.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선동하겠다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네.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묻겠다. 네. 물어서 국민들이 더 싸워라 라고 얘기하면 더 싸워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명분을 축적해. 그럼 돌아가야겠죠. 네. 저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그야말로 그냥 뭐 부르주아지죠. 그냥 정치 부르주아지들이 네. 국회에 앉아서 네. 자기들끼리 월급 따박따박 받고 앉아가지고 또 일부는 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당 내부에서 뭐 밖에 나가서 우리 뭐 스스로 예를 들면 뭐죠 그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아니 그럼 이 지금에 있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이고 법원의 판단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적어도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같이 경선했던 사람이 하고 있으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패배자의 찌질한 제가 볼 때는 뭐 보복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아니 자기 새끼고 자기 가족이면 일단 지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일부 의원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자기 새끼보다 저기 앞에 있는 남의 새끼 말을 더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전 이런 정치는 매우 잘못되어 있는 정치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아이, 더 말씀 또 화가 나요. 더 말씀 우리 무삭제 박사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이재한 어머님께서 기다려 계십니다. 아 예. 저기 서울의 소리 네. 애청자 여러분 진짜 이재한 어머님 말씀 잘 들어 주십시오. 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분이실 것 같아서 이 윤석열 정권 참사에 저희가 모시는 이유는 바로 이태원 참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박사님 네. 감사하고 다음 네. 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십시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